안녕하세요, 여러분. 영국과의 톡톡쌤입니다. 이번 주에 국제학교를 찾는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면서 오늘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제학교를 찾는 부모님을 위해 윈블던, 뉴몰든, 킹스턴 지역에서 통학 가능한 세 개의 국제학교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학교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국제학교와 영국 학교의 다른 점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학년에서 차이가 나는데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영국의 7학년이 국제학교에서는 6학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12, 13학년에 A레벨이나 IB를 해서 대학을 가지만 국제학교는 12학년이 마지막 학년이기 때문에 11, 12학년의 성적을 가지고 대학 지원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국 학교와 국제학교는 한 학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1년에 3개의 학기가 있고 이것을 텀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국제학교는 모두 미국계의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1년이 학기가 2개가 있고 이것을 시메스터라고 부릅니다. 물론 부활절 방학도 있고 겨울방학이 있어서 보기에는 영국 학교와 학기가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보통 첫 번째 학기가 8월 말이나 9월 초에 시작해서 12월 중순에 끝나고 두 번째 학기가 1월 중순에 시작해서 6월 말에 끝납니다. 그럼 먼저 ACS 인터내셔널 스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CS 국제학교는 코밤에 있는데 뉴몰든, 윈블던에 계시는 분들은 차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어서 통학이 가능합니다. ACS는 코밤뿐만 아니라 에그햄과 힐링던에도 있어서 원하는 위치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세부터 18세까지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1450명 규모의 남녀공학 학교인데 IB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AP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년 학비는 통학하는 데이스쿨은 31,850파운드,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은 1년에 55,150파운드입니다. ACS는 학교 교복을 입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학교입니다. 스포츠 시설이 아주 훌륭하고 수학이나 과학, 언어, 사회 과목 외에도 아트와 뮤직 지원이 잘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보통 영국 학교는 고등학교 졸업식이 별도로 없고 프롬 파티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ACS는 아주 근사한 졸업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메리마운트 인터내셔널 스쿨은 뉴몰든에 있는 여학교로 7학년부터 1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캐톨릭 성격이 강한 250명 규모의 작은 학교로 소규모 클래스를 통해 개인별 맞춤 교육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다른 국제학교와 같이 IB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고 1년 학비는 통학하는 데이스쿨은 28,830파운드,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보딩 학생들은 1년에 48,810파운드입니다. 메리마운트의 새로운 스팀센터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에서의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제공하며 디지털 학습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공연 미술 또한 강력한 과목인데 드라마와 음악은 1년 내내 행사가 있고 미러 댄스 스튜디오가 있으며 잘 갖춰진 스포츠홀과 배구, 축구와 같은 팀 경기가 열리는 야외 경기장과 코트가 있습니다. 타시스 아메리칸 스쿨은 서리의 에그햄에 위치해 있고 3세부터 18세까지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50명 규모의 남녀공학 학교인데 ACS 스쿨과 같이 IB 프로그램뿐 아니라 AP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년 학비는 통학하는 데이스쿨은 29,080파운드,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보딩 학생들은 1년에 54,510파운드입니다. 타시스 캠퍼스는 스포츠, 예술의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훌륭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고 런던에서 1시간 이내 거리, 히드로 공항에서는 35분 거리에 있습니다. 새 학교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새 학교 모두 미국식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아메리칸 스쿨이고 모두 통학도 가능하고 기숙사가 있어서 풀보딩이 가능합니다. 교육과정은 ACS와 타시스는 IB와 AP를 모두 지원하지만 메리마운트 스쿨은 IB만을 지원합니다. ACS와 타시스는 남녀공학이지만 메리마운트는 여학교이고요. 학생 수로 본 학교 규모는 ACS가 가장 크고 메리마운트가 가장 작은 학교입니다. 세 학교 중에 메리마운트만 교복을 입고 나머지 두 학교는 교복을 입지 않습니다. 학비는 ACS가 가장 높고 메리마운트가 세 학교 중에서는 가장 낮습니다. IB 평균 점수를 보면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2023년 기준 메리마운트는 36점, ACS는 35점, 그리고 타시스는 34점으로 메리마운트가 제일 높은 편이긴 하지만 크게 차이 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IB 점수는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35점 이상이면 전 세계 IB 학교들의 상위 15%에 해당되기 때문에
새 학교가 모두 훌륭한 성적을 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새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느 나라로 진학을 많이 하는지 통계를 보면 학교 분위기를 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통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2023년 기준으로 ACS는 영국 대학으로 50% 이상을 진학시켰고 미국으로 35% 학생이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메리마운트는 영국 대학의 70%, 미국의 15%를 진학시켰습니다. 이에 비교하여 타시스는 오히려 미국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이 영국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보다 많습니다. 새 학교 중에 영국 대학에 제일 많이 진학시킨 학교는 메리마운트이고 미국 대학에는 타시스가 ACS와 비슷한 비율로 진학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뉴멀든, 윈블던, 킹스턴 지역에서 가까운 3개의 국제학교를 소개해드렸는데 국제학교 입학이 필요하시면 유코 아카데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